예,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계시록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4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성 지레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먹고, 깨닫고, 믿고, 자라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아버지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증거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3절에서 14절 말씀 11장 먼저 첫 시간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섯째 나팔이 불고 일곱째 나팔이 부는 사건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아니라 10장 1절부터 11장 4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일곱 나팔들이 부는 말세의 기간 동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만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11장 우리 3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 또는 참 교회와 이 세상을 구별하시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세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거하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는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측량하신 곳, 즉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은 심판에서 건지세요. 그런데 측량하지 않으신 곳, 불신자들이 거하는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런 내용이 앞에 일곱인을 뗄 때에도 보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인을 떼실 때에도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그 사이에 먼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도 즉 하나님이 인치시는 자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과 이제 구별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은 심판의 해가 입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치심은 이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심판에서 건지시고, 성령님의 부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 아래 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제 측량하시고 측량하지 않는 현실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측량함을 받은 이 땅의 참교회와 성도들의 복된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일곱 인이 떼어질 때에는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교회의 복된 현실이 이 말세 기간 동안 어떤 현실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이 말세 기간 동안 복된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3절에서 6절에서는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참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7절에서 13절에서는 예수님과 연합된 현실로 참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에 참 교회의 현실을 구약과 연결해서 보여주실 때에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로 그 영광과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7절에서 13절로 오면 참 교회의 현실을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 영광과 승리의 현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두 가지 다른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의 현실을 구약의 현실로도 보여주시고 이제 신약의 현실로도 보여주시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현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는 것으로 말세 동안에 이 기간을 사는 동안 참교회와 성도들의 복된 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연결해서 3절에서 6절, 7절에서 13절을 다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을 알려주실 때에 예수님의 증인된 삶으로 보여주세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 두 증인이라 말씀하시고요. 이제 뒤에 10절로 가면 이두 증인을 또한 두 선지자라고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요. 말세 동안 어떤 권세인가? 1260일 동안 전 교회 시대 동안 예언하는 권세.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두 증인된 참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시냐 하면 나의 두 증인이라. My two witnesses 라고 불러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복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 나의 증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보내시며,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복음 증거를 하시다가 승천하여 천국에 계시죠. 그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여 채우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우리도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함께 하시지 않지만 성령님을 부어주신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이 복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서도 드러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믿음으로 보아야만 볼수 있습니다. 왜?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죠?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과 같은 고난과 핍박이 따라올 것이라고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계시록 여러 곳에서 보여주세요. 먼저 이 계시록을 쓰신 사도 요한의 삶을 먼저 보면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먼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요한의 삶을 보면 자신을 어떻게 얘기하죠? 자신의 현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참여한 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해 지금 유배당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고요. 고난받는 중에서도 이 계시록 말씀을 쓰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이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만이 아니고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다른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일별로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 분노하며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지금도 그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부르심.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증인된 부르심을 기억하고 더욱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증거하는 삶으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에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전한 것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나오죠.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뭐 엄청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았든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모든 영혼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든지 복음 말씀과 우리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싸우는 그 싸움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싸움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싸움. 거기에는 꼭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꼭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이두 증인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요. 어떤 옷을 입고 있죠? 굵은 배옷입니다. 우리가 이 3절에서 6절에 구약의 현실로 참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구약적으로 하면 이 굵은 배옷은 뭐하고 연결이 되나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입었던 옷이 바로 이 굵은 배옷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이 굵은 배옷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었을 때가 있죠.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하였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굵은 배옷을 입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굵은 배옷을 가리키는 히브리 원어가 사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사크라는 단어가 고통과 슬픔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성경에 이 굵은 배옷을 입었을 때가 많이 나와요. 먼저 볼수 있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잃고 슬퍼했던 때가 있었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는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요셉을 잃고 슬퍼할 때에 이 거친 배옷을 입었다. 즉, 굵은 배옷을 입고 슬퍼하였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땅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서 굵은 배옷을 입고 슬퍼하며 회개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에, 즉 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면서 굵은 배옷을 입고 애곡하며 회개를 선포했던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두 증인은 이렇게 선지자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들도 굵은 배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는 그들도 애통하며 전했다는 거죠. 즉, 그저 남에게 전하듯이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며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회개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두 증인의 삶,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뭔가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도 마치 굵은 배옷을 입듯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 멸망으로 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애통하며 저들과 함께 회개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는 굵은 배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하나님 편에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죄인들의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듯이 예수님 증인들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죄와 회개를 선포하며 오로지 구원의 길인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부르심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증거가 선포되는 이 세상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이러한 복음의 증거가 이 세상을
기쁘게 할까요? 괴롭게 할까요? 죄인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세상 죄인들에게는 괴로운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죄인들이 귀를 막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고,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고 사망과 심판의 현실을 알려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괴로운 메시지고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거예요. 마치 누구에게 했듯이, 예수님에게 했듯이. 예수님이 미워서 분노하며 죽였듯 참 교회와 성도들도 핍박하고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예전에는 육체적으로 죽이는 모습으로도 나타났지만 이제는 그 밖에 방편이 너무나 많거든요. 미디어로도, 인터넷으로도,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법을 통해서도 인권이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도 모든 이 올바른 복음을 부인할 거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참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죽이는 모습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영적인 싸움으로도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결국은 이참 교회와 성도들이 죽어가고요. 참 복음도 사라져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가 올 때까지 지금 때를 어떤지 못 떴든지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참 교회와 성도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의 이 세상이 크게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얘기는 교회들이 사라진다는 건 아니고요. 교회들조차도 세상처럼 되어가고 거짓 교회가 되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져 갈 거라는 거죠. 이것을 이 세상이 기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메시지와 교회의 메시지가 같아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죠. 안 믿는 자들도 즐거워하는 메시지. 계시록 11장 7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7절 그리고 10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10절에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과 사단의 종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고 마치 그들이 이기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쇠하고 망하여 가는 모습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때이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따라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거죠. 복음이 사라지는 것도요, 그냥 그들의 핍박과 공격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죠. 이제 복음 증거가 마치는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세상 죄인들이 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까지 죽이고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사단은 자기네들이 이긴 줄 알겠죠. 세상의 거짓이 진리를 이긴 줄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그들의 최후 심판이 임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진리 복음을 지키며 가야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담대히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은요. 이두 증인들을 가르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은요,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이 땅에 두 증인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말씀하시죠. 11장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이 감람나무와 촛대에 관한 말씀도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지금 이 땅의 참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알려주시는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촛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같이 연결해서 볼 텐데. 먼저 이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관한 말씀이 구약에 어디 나오는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 와서 교회의 현실로 성취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스가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 예,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앞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우리가 스가랴서의 그 내용을 뭐 전체적으로 좀 자세히 볼 필요는 있는데요. 뭐다 우리가 오늘 자세히 보지는 못하지만 스가랴는 어느 시대의 선지자였죠? 구약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포로기에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첫 번째 포로기 안의 목적은 뭐였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당시에 학개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서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스가랴서와 학개서는 둘다그 당시에 그 새로운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 그 내용의 중심으로 있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실 새 성전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새 성전에 관한 말씀이 물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재건하게 되는 성전에 관한 말씀도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리키는 참새 성전이 오실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새 성전이 또한 지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과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실 새 성전된 교회를 가리켜 혹은 참새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먼저 두 감람나무와 두 금관 혹은 등잔대 혹은 오늘 본문으로 하면 두 촛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무엇이냐고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요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하면 누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1장으로 오면 두 증인이에요. 즉 예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를 가리켜 이제 궁극적으로 주시고 성취되는 말씀인데요. 먼저 그렇게 오기 전에, 오늘 본문으로 오기 전에 스가랴서 당시의 배경으로 하면 이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 주 앞에 서 있는 자. 그리고 이들을 통해 이제 성전이 재건되게 하신 자들.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둘을 누구로 말씀하는 걸까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구약의 직분이 있었죠.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먼저 가리키는 말씀으로 볼수 있죠. 사실 당시에는 왕이 끊쳐졌기 때문에 당시에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지만 마치 왕과 같은 자였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같은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세워졌죠. 따라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바로 왕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가리키고 있고 이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자들이고요. 주 앞에 섬기는 자들이고 이들을 통해 이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가리켰던 참 왕과 참 대제사장이 계시죠. 참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그분을 통해 또참새 성전이 세워지는 분,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참 왕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또한 영원한 새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된 구원의 현실이 있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기름 부음이 가리켰던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천국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지고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또한 그 성전을 세우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가?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우리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요. 주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너무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왜두 감람나무라고만 말씀하시면 되지 않고, 왜두 촛대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동시에 알려주실까요? 그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감람나무는 지금으로 하면 어떤 나무냐면은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물론 올리브 열매도 있지만 그 나무에서 기름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감람나무의 기름, 올리브유를 통해 촛대가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출 수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건 성령님의 부음을 받는 거죠.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 두 촛대된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빛을 이 땅에 비추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 두 증인된 교회와 성도들의 부르심이고 놀라운 복된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참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의 부르심인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과 힘으로 된다는 것, 성령님의 권능과 은혜로만 될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알려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도 제사장에게도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제 교회가 예수님 닮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님의 권능과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잊고 살아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줄 알고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 성령님의 권능과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우리 안에 한순간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느낄 때에 우리가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될수 있다고 믿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이 가리키는 참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을 통해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부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현실이 어디에서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볼수 있냐면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렇죠. 오순절 사건에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도 누가 오시고 누가 부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알려주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약속을 따라 성령님이 오신 후에 이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고난과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사도들과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루어가시는 복음사역에 이제 성령님을 부으신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써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과 은혜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더욱 세워주시기를 열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더욱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복된 현실을 다시 바라보고 깨닫고 또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을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과 은혜로 더욱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든지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그러한 열망으로 더욱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